내 제자가 있습니다. 어, 진짜? 아~ 그때 그 프로그램 뭐였지? 아이돌 학교. 아이돌 학교? 어. 내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부산에서 왔어. 어? 그렇지. 자, 부산에서 온 자, 김희철 제자 유리입니다. 억양을 들어봐. 11번 친구부터 사투리로 본인 소개를. 들어보자. 아, 내가 주리라 칸 안 하나? 고마 시엘이 맞아서 볼까? 유리야, 야, 유리야 너, 부산 어딘데? 내 부산 거기 아이가? 부산 어딘데 말해 봐라. 부산 어디 시부야가? 그게 뭐가 궁금한데? 아니 그래도 부산이면 어디 뭐 초량이다 뭐 해운대다 있을 거야. 니 나한테 관심 있나? 관심 있다, 관심 있었다. 와, 니 좀 데뷔 때부터 관심 있었다. 때린다. 부산에 그러면 동네 한 세 군데만 돼 봐라. 하나 둘 셋. 니도 내 스타일 아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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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네. 자 다음 그럼 10번 친구 한번 가보자. 마, 어? 내가 진짜 조율이다. 어? 어? 내가 진짜 조율이다 안 카나. 웃기고 자빠진. 야, 이거 뭐야? 진짜 저렇게. 야 사투리 너. 10번 친구와 신경전이 있었고요. 근데 10번은 딱 들을 때 경상 사투리 좀 오리지널 같다. 9번 친구. 야, 9번 친구는 야 가늠이 안 돼, 누군지 모르겠어. 9번 친구는 웃자노. 내가 진짜 조율인가. 야, 웃자노 아닌 것 같은데. 웃자노. 야, 웃자노. 웃자노. 9번 친구 너무 많이 나왔어. 진짜 조율인가. 나 진짜 조율인가. 부산에 그 유명한 해수욕장 세 군데 대봐라. 해운대. 그래, 또. 오늘 점심 뭐야? 점심 뭐야? 떡볶이. 자, 알겠어.